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9월 버전입니다. 요 9월 버전 지금 만들면서 느낀 건데, 사실 여러분이 쓸만한 표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성조님 왜 그런가요? 4월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미리 선언합니다. 여러분, 9월달은 그래픽카드 사지 마세요. 여튼 가성비 비교표가 가성비 비교표가 아니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표를 보고 설명을 하기보다 용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픽카드 가격은 언제 안정화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참고로 오늘은 자막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AZ 백신 맞았는데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짧게 영상만 찍고 바로 올릴 거예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적어놓은 게 4, 5월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잖아요. 요거 표 잠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죠. 9월 단화 가격이. 이게 뭔 얘기냐면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면 전부 다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에서 많이 오는 애들은 막 40%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내린 놈은 한 놈도 없고요. 가격 유지한 놈도 없습니다. 4, 5월 달에 악몽이 이제 다시 시작됐다고 느낄 정도로 크게 가격이 올라버렸고요. 그때랑 비슷하게 지금 단아와 판매물도 없으니까 물건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물건이 구하기 힘든가요?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용산 현황이에요. 일단 물건이 부족합니다. 내가 물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에이 성전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용산 발품 팔아보니까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던데요. 아니면 거기 박스 많던데요. 그 박스 많은 거 대부분 빈 박스예요. 가지고 있더라도 한 몰에 막 10개씩 가지고 있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10개 있더라도 대부분 완본체로 예약돼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개, 두 개 단품 사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물론 완본체로 나가는 그거를 여러분 진짜 비싸게 본다면 그거 안 팔고 여러분한테 팔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통 그렇게 비싸게 사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가로 사기는 어렵다. 용산에 물건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또 누가 이렇게 댓글로 적더라고요. 성조님, 그 중고나라에 파는 놈들 많던데 맨날 물건 없다는 소리를 하세요 라고 하시던데, 사실 중고나라에 팔던 애들은 늘 팔던 애들 팔고 있습니다. 그거 왜 중고나라에 팔고 있냐면은 중고나라에 팔면은 부가세하고 종소세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20-30%를 안 잡고 탈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막 20개씩 100개씩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 성준님 저는 한 400개 500개 파는 거 봤어요. 그거는 그겁니다. 지금 물건 못 받는 거는 맨 바닥에 있는 소매상들이에요. 소매상들은 물건 하나만 주면 안 되겠느냐 막 이렇게 쫄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오전만 영업하고 퇴근하거나 아니면 일부 직원 보고 출근하지 말라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영산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아는 업체는 그래픽카드 일주일 동안 뭐 20개밖에 못 받아가지고 그거 첫날에 다 팔고 그 뒤부터는 그냥 한 2시, 3시쯤 되면 계속 퇴근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하냐 물어보니까 그래픽카드 없어서 완본체를 팔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뭐 단품, 다른 부품이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드래곤볼 하시는 분들도 그래픽카드를 못 구하다 보니까 드래곤볼 포기한 거죠. 지금 용산 상황 안 좋습니다. 대부분 소매물이 진짜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일부몰은 물건을 받는다 하더라도 밑으로 안 보내고 있어요. 왜? 쥐고 있으면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총판이나 도매상으로 생각하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수입사한테 물건 받는 커다란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바로바로 소매몰한테 물건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공식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글카 사기 정말 안 좋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총판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수입사 관계자가 이제 뒷구녕으로 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채굴업자한테 바로 직접 파는 거요. 왜요? 여러분한테 파는 것보다 채굴업자한테 비싸게 파는 게 좀 더 나으니까.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뭐 양심을 요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 양심적으로 팔면 참 좋겠지만 뭐 다른 쪽이 더 편하고 돈 더 벌 수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장사꾼 마음이잖아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소매로 살 수 있는 물량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주 크게 웃돈을 주지 않는 이상 크게 웃돈 주면 없는 것도 만들어 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한 번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아니 그 시장 없다 그 신소녀님이 맨날 물건 없다 그래가지고 용산 가니까 막 이 가격 부르니까 없던 물건이 생기더라. 어, 맞다니까 없던 물건이 생깁니다. 왜? 여러분 아주 세게 부르면은 원래 완본체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 뺏어주거나 아니면 옆에 가게 가서 빌려올 수 있어요. 왜? 빌려와도 얘도 좀 남고 나도 남을 수 있는 가격이 돼버리니까. 하여튼 실질적으로 지금 공급량이 7월달 대비 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용산에 지금 개판 났어요. 용산 소규모로는 다 피해보고 있고 그래픽카드 지고 있는 몰만 돈을 벌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몇몇 총판에서는 네 그래픽카드 하나 받아가려면 보드 두 개 가져가라, 네 그래픽카드 하나 받아가려면 보드 다섯 개 가져가라, 혹은 10개 가져가라 이런 소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보드 10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드 5개 받으면 아니 2개 받는다 해도 이거 완본체 만들어 판다 해도 한 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어떡하긴요. 어떻게든 재고 안 지고 있으려면은 가격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받은 가격보다 낮춰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 글카 가격을 더 올려야 되겠지. 그럼 내가 손해본 거 몇 건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옹호해 주는 거 아닙니다. 밀어내기를 하기 때문에 글카를 제값에 팔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글카 하나 받으려면 딴 거를 받아야 되니까요. 하여튼 지금 보면은 그 소비자한테는 전혀 유리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성준님 그럼 언제쯤 정상화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 필요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400만원 돌파했는데 이놈이 200만원대까지 끌어내려와야 돼요. 그 아니면은 절대 가격 정상화 안 됩니다. 아무리 물건 많이 찍어내서 들어와도 채굴업자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더리움 가격이 내려야 된다. 두 번째 일단 중국 명절이 지나야 돼요. 중국 아시다시피 곧 있으면은 뭐 명절이 두 개인가 있거든요. 쉬는 날이 그게 중추절하고 국경절일 텐데 그 두 개가 일주일 뭐 3일 이렇게 쉬는데 주말까지 껴가지고 대충 보름 정도 쉽니다. 그동안은 물류 올스탑에 생산도 올스탑이기 때문에 또 물건 수급이 안 될 거예요. 하여튼간에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정상화되기에는 일단 한 달 안에는 무리. 10월 중순쯤 돼야 그나마 물건 좀 들어올 텐데 그때도 이더리움이 여전히 비싸다면 사실상 그래픽카드 가격은 크게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오른 거에 비해서는 적게 내릴 테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내린 것 같지도 않을 겁니다. 아 그럼 성준님 결국은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기 안 좋아요. 그나마 일부 몰에서 완본체 판매할 때 그래픽카드 가격을 이전 가격에 판매하는 데가 찾아보면 있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아이코다 완본체 PC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완본체 PC 보면은 뭐 그나마 좀 괜찮은 거 아수스 완본체 PC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HP 거 하여튼 그런 거 찾아보시면은 그나마 글카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게 가끔 보이긴 하던데 진짜 단품으로는 내 생각에는 한 달 넘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사긴 어렵습니다. 이제 드래곤볼 할 거면은 글카 먼저 구하고 하십시오.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9월 용산 흐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왜 성조가 사지 말라 그런지 표를 한번 보죠. 일단 이게 8월달 기준 가격이에요. 8월달 기준 가격이고 이게 9월달 기준 가격입니다. 6,910만 정도 올랐고 3090 40만원 올랐고 4080Ti 뭐 거의 40만원 올랐고 6800도 30만원 6800XT 3080도 만 거의 35만원 정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라인 여러분 꺼보면은 대부분 30만원씩 올랐어요. 2080Ti는 원래 단종 제품이니까 무시하시고 여기까지 딱 보면은 진짜 거의 30만원씩 다 올랐죠. 가성비 노답이에요. 이거 가성비 착할 때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6월 7월 사이에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래픽카드 사도 괜찮다 그랬었는데 사실 타이밍 놓치신 분 좀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때는 막 6천 얼마 이랬거든. 지금은 근데 8천원 9천원 만원대죠. 가성비 망했습니다. 살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이엔드 밑에 건좀 어때요? 뭐 퍼포먼스 라인업 같은 거. 여기 요 정도면 퍼포먼스 라인업으로 볼수 있는데 얘네들도 답이 없죠. 여기도 30만 올랐고 여기는 40만 올랐고 2080 슈퍼는 사실상 단종일 거볼 필요도 없고 그나마 6600XT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덜 오르긴 했는데 사실 얘도 성능에 비해서는 가격이 좋지 못합니다. 이건 뭐 성능이래봤자 2070 슈퍼급인데 가격이 70만원 70만원 80만원 처음 출시할 때는 60만원 후반 중반 이랬지. 근데 그 며칠 사이에 10만원 20만원 올랐습니다. 요 밑에 라인업도 답도 없어요. 3060도 거의 30만 오른 상황이고 2060 슈퍼나 2060은 이제 더 이상 재생산도 안 하나 봅니다. 가격이 이것도 한 20만 원, 뭐 30만 원씩 다 올랐더라고요. 살게 없습니다. 1660 Ti나 뭐1660 슈퍼, 1660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야, 이 가격도 비싸다 생각했는데 50만 원, 60만 원 할 때도 비싸다 생각했는데 지금 막 70만 원씩 하고 있어요. 이걸 70만 원 주고 산다고? 이거 너무 호객 느낌 아니에요? 1650 슈퍼가 50만 원 중반이래. 그냥 1650도 40만 원이고 1650 Ti가 36만 원 납니다. 이 지금 살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녹색으로 6600 칠해놓긴 했지만 이것도 사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추천할 제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성비 있어 보이는 제품 단 하나도 없어요. 가성비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시장 가격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가격에 적혀있는 것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성주님, 나는 근데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격에 사야 될까요? 지금 꼭 사야 돼요? 아, 꼭 사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가격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적어둔 이 가격 있죠. 그때 이 가격 때문에 이 시기에서 싸게 사는 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시기에 봤을 때는 이것도 비싼 거 맞는데 그나마 이 시기에서 완본체에 이 정도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 사십시오. 몇 군데 있긴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면. 이게 단품으로는 이 가격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진짜 어려울 거예요. 아, 중고나라의 탈세가 빼고 중고나라 탈세가는 이 가격일 수도 있지. 그거는 이제 세금을 막뭐 훨씬 많이 뺄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 아니고는 힘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망했다. 살게 없어요. 뭐 정리해줄 게 없습니다. 이제 총정리 여기 적어두는데 총정리에 뭐라 적어놨어요. 안 오른 그래픽카는 전무 대체적으로 20, 30% 오른 상황. 그나마 가성비가 6600XT라고 적혔는데 이것도 추천하고 싶진 않다고. 메인스트림 망했고 이하 동문. 진짜 9월달은 사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성준님 10월달 된다고 이게 정상화 되나요? 10월달 된다고 정상화 안될것 같아. 11월달은요 안될것 같아. 올해는 끝났어. 그나마 10월달이 지금보다 조금 쌀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이 들어오긴 들어오는 타이밍이야. 그내 생각에는 코인 오르는 게 슬슬 이제 더뎌지고 있으니까 내릴 타이밍도 올수 있다는 거지. 근데 코인이 더 추가 이더가 더 추가로 오르면 내 예상은 틀려버릴 거고 이더가 이 가격을 유지한다면은 그나마 10월 중순쯤에는 지금보다 조금 쌀 거예요. 조금 평균적으로 한10% 싸질라나? 하여튼 그 얘기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가격이 정상적일 수가 없나요? 내 생각에는 내년 4월 정도 되면 성준이 미친 거 아니에요? 내년 4월요? 내년 4월 정도 되면 지금만큼은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수기가 들어서는 상황이고 지금 명절도 곧 되기 때문에 비수기 아니거든요. 11월 달은 또 뭐예요? 그 애들 수능 끝나니까 12월 달은요. 연말 정산에 겨울 방학에 뭐그 여러 가지 있지. 그 크리스마스도 있고 1월 달은요. 졸업식 2월 달. 뭐, 2월 달에는 또 그것도 있잖아. 입학식. 3월인가? 2, 3월 사이에. 그러다가 그 연초에 예산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통째로 PC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11월, 12월, 1월, 2월은 성수기라서 가격이 거의 안 내릴 거예요. 오히려 다른 CPU나 이런 거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앞으로 시장이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는 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댈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더 가격 떨어져라. 근데 이더 가격 떨어졌는데 레이븐 코인 오르면 또 소용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채굴이 되는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채산성이 하락을 해야 그래픽카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튼 해줄 말은 그게 다예요. 이번 달은 그래픽카드 사는 거 웬만하면 포기하시고요. 급한 거 아니면은 내년으로 미루시고 정말 급하시면 10월 한 중순쯤 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완본체 찾아보시든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재밌으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화가 나셔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좋아요 많겠지. 시장이 막 화가 나실 테니까 대부분.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좀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 몸조리 잘하고 한 3-4일 뒤에 생방으로 뵙겠습니다. 아, 생방이 녹방으로 갑니다. 빠이빠이.